오늘 수업은 교재 188쪽서부터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탐색이라고 하는 거죠. 탐색, 서치. 서치에 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검색이라고 하는 거, 탐색이라고 하는 건데, 책에는 지금 선형 검색하고 이진 검색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선형 탐색과 이진 탐색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검색할 거냐 하는 건데, 예, 선형 검색과 이진 검색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설명할 거냐면은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선형을 검색해 볼 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데이터가 미리 다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는 거죠. 정렬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가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15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색하는 거죠. 이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검색하는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를 물어봅니다. 너 15가 맞느냐? 아니다. 그럼 넘어가서 너가 15가 맞느냐? 해서 15가 맞았다라고 하면 너는 네 번째 찾았구나. 이런 얘기죠. 첫 번째 17을 찾고 아니면 8을 찾고 아니면 20을 찾고 아니면 15를 찾게끔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찾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형은 리니어 서치라 그랬죠. 리니어 서치 순서대로 검색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데이터에 저장을 해요. 데이터 저장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예. 키값이 있어야 돼요. 키값. 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렬을 한다든지 검색을 한다든지 할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뭐 키라고 하는 변수를 쓰던 뭐 b라는 변수를 써도 상관없지만은 예, 키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는 안가 무엇인가가 검색되는구나. 뭔가가 지금 순서대로 나열되겠구나 하는 어떤 기준 항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값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게 됩니다.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첫 번째 요소랑 내가 원하는 값하고 같습니까? 물어봐요. 같으면 찾았습니다. 몇번 만에 찾았는지 설명해주고 나오면 되겠죠. 만약에 같지 않으면 그 순서를 두 번째 가로 증가시켜야죠. 그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두 번째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물어봐서 같으면 성공했습니다. 아니면 또1 증가를 하는데, 아까는 데이터가 4개였죠? 아, 7개였단 말이에요. 7개. 그런데 만약에 16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찾았는데, 16이라는 데이터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 못 찾았으니까 1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요소를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여덟 번째 요소. 근데 여덟 번째 요소가 없잖아요. 데이터는 일곱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져나가라. 빠져나가면 뭐다? 탐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마무리 짓고 종료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차 검색하는 거예요. 선형 탐색. 예. 그래서 그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면은요. 9-1번 선형 탐색에 들어가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name, age, 이름하고 나이를 입력했나 봐요. 이름하고 나이를 입력했어요. 그래서 동규라는 학생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19살 입력하고 뭐 이렇게 입력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찾는 사람은 홍길동이야. 그래서 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려 그래요. 다행히도 홍길동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동규 첫 번째, 현영 두 번째, 정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있네요. 일곱 명 중에서. 자, 그러면 나는 길동이를 찾을 거야. 네, 길동을 찾았네요. 17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길동을 찾았어요. 몇 번째 만에 찾을 건지, 몇 번째 만에 찾았는지를 출력할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일지매를 찾을 겁니다. 일지매. 일지매는 없네요. 일지매는 없네요.
동규라는 학생을 찾아라 그러면 동규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은 19살이라고 동규가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섞여 있어도 찾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그럼 대략 몇 번 만에 찾을까요? 얘는 대략 몇 번 만에 찾을까요? 데이터가 100개면 죄수 좋으면 첫 번 만에 찾고 죄수 없으면 100번 만에 찾겠죠? 없어도 100번은 지나가야 돼요. 데이터가 100개면 100번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대략 50번 만에 찾는다고 보면 돼요. 평균이.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검색하는 데 있어서 탐색하는 데서 좀 불편한 게 많겠다라고 해서 새로 나온 알고리즘이 뭐냐면 바이너리 서치. 바이너리 서치. 이진 검색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이진 탐색이야. 이진 탐색은 규정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간에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이진 검색은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반반 잘라서 가는 거예요. 반 잘라야 돼요.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검색을 해서 자르는 건데 책에 보면은요 195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름하고 나이하고 기록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숫자로 기록을 하는 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1이고 3이고 8이고 해서 20까지가 나와 있어요. 숫자가 지금 7개가 들어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집합에서 그랬어요. 얘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다는 거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로 가냐면 202페이지로 가시면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다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를 한번 연습해 보라는 거죠. 다시 195쪽으로 넘어가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15예요. 15를 찾는 건데 데이터를 무조건 반을 쪼갤 겁니다. 자, 데이터가 들어가면 첫 번째 데이터가 로우. 로우 번째를 첫 번째 제일 왼쪽 거라고 보고요. 하이는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데이터를 하이라고 하는 거죠. 순서를. 그래서 로우하고 하이를 더해요. 2라고 7을 더해서 8이 되는데 그 8을 뭐더라? 2로 나눠요. 그럼 네 번째네요. 그렇죠? 그 네 번째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너 15가 맞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죠. 맞으면 오케이 찾으면 되는데 아니래요.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은 15라는 숫자보다 작다는 뜻인가요? 크다는 뜻인가요? 지금 여기는 네 번째 데이터인데 네 번째 데이터인데 이것이 만약에 16이고 17이고 18이고 이렇게 쭉 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1서부터 20까지 갔으니까는 1서부터 2까지 갔으니까는 망정인데 이게 만약에 15부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5부터 만약에 쭉 간다 그러면 중간에 뭐 한 30 정도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같으면 데이터를 찾은 건데 아니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네가 나보다 크냐 작으냐? 네가 나랑 같으면 찾은 건데 지금 못 찾았으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11이란 데이터 너는 내가 찾는 15보다 작으냐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크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현재 작지요. 작다는 말은 왼쪽에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5보다 작은 11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 어딘가에 있다라는 얘기지 왼쪽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물어보기를 4를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4를 물어보면은요. 12라고 4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으면 4를 찾았습니다고 하는데 지금 4라는 데이터는
11이라는 데이터보다 작아요. 즉 내가 찾은 값 11보다 4가 더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왼쪽에 있다는 뜻이지 오른쪽에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거요? 예. 다시 볼게요. 지금 원하는 값이 15예요. 15인데 제일 처음에 데이터 1하고 제일 마지막에 순번 7번째 순번하고 첫 번째 순번 더하면 8이 되고 그 8을 2로 나눠서 중간에 있는 네 번째 거를 무조건 찾는 겁니다. 이지는 반씩 자른다는 뜻이에요. 바이너리. 그래서 11이라고 물어봤어요. 11이라고. 15하고 11이라고 같으냐 물어봤더니 아니. 그러면 네가 나보다 작으냐 크냐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찾는 값보다 얘가 작으면 이 오른쪽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오른쪽 어딘가에 있는 거지 왼쪽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 번째 요소는 아니죠. 그러면 다섯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요소 사이에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중간이라고 불렸던 미들이라는 값을 뭐로 거기다 하나 더하기 1한 거에다가 걔를 넣어줘야 돼요. 아까 미들이라고 되어 있는 네 번째 값을 네 번째 그 위치를 다시 로우라는 값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왼쪽은 아까 1이었는데 이게 아까 로우였잖아요. 그렇죠? 로우였는데 이걸 뭐로 바꿨다? 다섯 번째 요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사이 어딘가에 내가 찾는 값 15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없는 거니까 이제 밑에서 일단 볼게요. 그러면 이제 미들이 아까 로우가 5였죠? 얘가 5죠? 이게 뭐야? 이게 서로 순서가 바뀌었는데 하이가 지금 7이죠? 로우가 5죠? 그럼 더하면 얼마입니까? 5 더하기 7이니까 합이 평균이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들값이 되는 거죠. 미들값. 순서가 좀 달라 보이는데 예, 미들값. 그러면 이 미들값이 물어보는 거죠. 여섯 번째 값이 내가 찾는 15하고 같으냐 물어봤더니 아니 그러네. 아니. 그러면 네가 나보다 크냐 물어보겠죠. 작으냐 물어보든지. 이번엔 크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왼쪽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죠. 왼쪽 어딘가에 있다는 거지 이 위 오른쪽에는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로우가 아니라 미들이죠. 미들 빼기 1한 거. 그러니까 여섯 번째 요소, 일곱 번째 요소에는 어차피 없을 테니까 15가 여섯 번째 요소에서 하나를 뺀 다섯 번째 요소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로우도 다섯 번째고 하이도 다섯 번째예요. 그러니까 5 더하기 5가 10이고 2를 나누니까 그 자체가 미들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15랑 같으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같네. 같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순서가 여기가 불편하게 됐네. 요게 미드라고 로우가 바뀐 것 같아요. 책에 지금 뭐가 좀 꼬여버린 것 같아요.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선형 탐색에 아까 통길동을 찾았다, 뭐 일지매를 찾았다라는 걸 해봤었는데. 이진 검색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진 검색. 그럼 여기는 지금 길동, 동건, 동규, 동원, 영희, 정은, 현경 이름이 가나다선으로 정렬되어 있네요.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름을 키값으로 준 거예요. 이름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일지매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지매는 없겠지만은 그렇죠? 만약에 길동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동 찾았겠죠. 근데 몇 번 만에 찾은 게 안 나오네.
길동을 몇번 만에 찾았는지 안 나오네. 카운트 돌리는 게 지금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렇죠. 여기는 지금 키값 정해주는 키값이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길동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길동에 대한 키값 low 1이고요 high는 1이네요 middle도 1이고요 자, 그럼 만약에 동안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안을 찾아라 그러면 동안을 찾았어요. 이때 low 값은 1이고요 high 값은 7이네요 그렇죠? 중간 값은 뭐예요? 4예요. 그래서 아까 동안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다 보니까 딱 한 번만에 찾았네요. 그럼 0인은 어떻게 될까요? 0인은 0인을 찾아라 그러면 0인은 찾았는데 작은 값, 로우가 5예요. 그 다음에 하이는 5고요. 미들도 5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반반 쪼개다 보니까는 아까 동안이라는 친구는 제일 중앙에 있잖아요. 제일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한 번만에 찾은 거야. 길동이 첫 번째 요소고 현경이 마지막 요소이기 때문에 그때 로우 눌러보시고 하이 눌러보시고 미들 눌러보시면 예,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이걸 넣어볼게요. 키값 넣어주고요. 키값 보여주고 로우, 미들, 하이, A 찾는데 자 로우가 여기 있고요, 하이가 여기 있고 미들이 여기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시작했을 때 영일을 동안을 찾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안. 자 이때 1이 로우가 1이고 미들은 4고 하이가 7이에요. A는 뭐라 그랬죠? 아까 로우 플러스 하이를 바닥함수로 나눴어요. 그래서 바닥함수로 처리해서 2 나눈 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잠깐 A가 어디 들어가 있지? 봅니다.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동안이라는 학생이 중간에 있는 미들이라고 하는 항목에 보다 글자가 작다면 어차피 가나다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하이 값은 미들에서 1 뺀 게 하이가 되고 아니면 로우가 미들에 1 플러스 된다는 거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201페이지에 2번에 만약 요 키가 미들 번째 네임 항목하고 작다면 이런 거죠. 아까 숫자로 본다면 이런 형태입니다.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이 작으냐 크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작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다면은 하이를 미들에다 1 빼주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땡겨와야 되고 안 그러면은 로우 왼쪽에 있는 작다고 하는 값을 중간 값보다 1 더한 거로 늘려줘야 되고 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만약에 여기에서 저기 현경을 찾는다 그러면 현경은 저 끝에 있는 바람에 그랬죠. 만약에 동건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건 A는 뺄게요. A는 뭐 볼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자, 로우가 1이고 미들이 2고 하이가 3이에요. 동거는. 그래서 그 순서가 움직이는 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순차 검색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너 나랑 같으냐 물어봐서 아니면 그 다음 단계를 가고 그 다음 단계를 가고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선형 검색에 들어가서 본다면은 자 A하고 이게 필요할까 한번 볼까요? 지금 동거를 찾으려 그래요. 자 여기 가서 동규를 찾을게요. 동규는 첫 번째 있네요.
동규는 첫 번째에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영희는 어디야? 다시 영희는 일곱 번째에 있네요. 그렇죠? 일곱 번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동거는 네 번째에 있네요. 네 번째 동거를 찾았어요. 그 찾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고, 교재 어디시냐면은 194쪽에 비어있는 칸이 하나 있네요. 두 번째 박스에 보면은 네임 리스트의 크기, 네임 리스트의 크기 A를 1로 정하기. 그래서 A가 네임의 리스트 항목 수까지 반복하는데 그것보다 크다면, 만약에 예. A번째 네임버하고 키하고 같으냐 물어보는 거죠. 그게 어디냐? 여기네요. 그랬죠. 이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같으면 찾은 거잖아요. 같은 분 찾은 거고, 아니면 뭐예요? 무조건 1 증가시키는 거죠. 그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찾아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댁에서 짬 나실 때마다 이 스크래치 알고리즘 요 순서를 코딩을 직접 해보셔요. 해보시고 그 순서를 쭉 꾸준히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셔가지고 예, 배우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02페이지에 보면은 그 연습 문제가 나와 있어요. 9-3이라고요. 이거는 뭐였죠? 내림차순에 하는 거, 내림차순으로. 그럼 아까 오름차순은 어떻게 했냐면, 이진탐색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돼 있어요. 끝머리가 키값이 미들 번째 네임보다 작다면 그랬어요. 작다면. 그러면 하이값은, 어차피 하이값은 미들보다 1 하나 줄이는 거고, 로우값은 중간값보다 1 증가되는 겁니다. 근데 그 9-3에 가서 소스를 보면은 이번에 키값이 미들번째보다 크다면 그랬어요. 거꾸로. 그래서 하이는 중간값보다 1 빼는 거고, 로우값은 중간보다 1 증가되는 거.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데이터가 어떻게 돼야 된다? 거꾸로 나열되어 있어야 돼요. 가나다순이 아닌 역순으로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만약에 정렬은 내림차순 정렬해 놓고 나서 이거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작다면으로 바꾸면 못 찾는 거죠 뭐. 예,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볼게요. 정렬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정렬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병합은 안 나와 있어요. 병합은 뭐죠? 정렬되어 있는 여러 그룹을 하나의 그룹으로 재조합하는 거. 그러니까 1학년 일반 학생하고 2반 학생하고 석차가 들어와요. 1반에 100점이 있고 2반에 99점이 있어요. 그러면 1반에 100점이 1등이죠. 전교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1반은 두 번째 등수가 와야죠. 두 번째를 봤더니 98이야. 2반은 98이 2등이야. 2반은 99가 1등이고, 그럼 처음에 100이 올라가고 옆반에는 99가 가고, 그 다음에는 또 옆반에는 98이 가고, 근데 98 밑에 97이 있고 96이 있는데 다른 반에는 99 다음에 90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정렬 순서가 합병되는, 병합되는 순서가 약간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 책에는 지금 병합하는 내용은 안 나왔어요. 병합을 하려면 데이터가 더블로 있어야 됩니다. 한 개 반이 10명이라 그러면 두 개 반을 병합한다 그러면 데이터가 더블 20개가 있어야 되고, 10개 반을 할 거면 100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예, 해볼까요? 어차피 책이 없잖아요. 저도 안 해봤어요. 이제 해봐야죠, 뭐 그렇죠. 정렬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거고요. 정렬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아까 배웠던 그 검색하는 거 했었잖아요. 근데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우리가 순서를 나열을 해줘야 뭐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순차 검색. 순차 검색은 리니어. 리니어 서치라고 하죠? 리니어 서치라고 하는데, 리니어 서치라고 하는데, 리니어 서치는 순차적으로 찾는 겁니다. 그렇죠. 순차적으로 찾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2분 검색이라고 하는 거죠. 2분 검색은 바이너리 서치예요. 이거는 반드시 정렬되어 있는 그룹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던 내림차순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울 게 정렬은 뭐냐면 sort라고 하죠, 영어로 sort. 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에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오름차순을 하든 내림차순을 하든. 예를 들어서 오름차순은 ascending sort라고 부르죠. ascending sort라고 부르고 내림차순은 descending sort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나다 순서대로 이거는 역순이죠. 역순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름 순서대로 정렬을 하든 뭐 무슨 순서대로 정렬을 하든 정렬하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이름 점수를 입력해 주고 나서 이름 순서대로 정렬하시오, 뭐 점수대로 정렬하시오, 오름차순을 하시오, 내림차순을 하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병합은 머지라 그래. 머지. 예. 두 개 이상의 그룹을 하나로 나열하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1반, 2반, 2반 있다. 그러면 2반이 만약에 10명씩이다. 그러면 20개 데이터 공간이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한 반에 10명인데 10개 반을 병합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개 반을 하나씩 나열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두 반을 병합하고 세 번째 반하고 3반하고 병합한 반하고 또 병합을 해보고, 그리고 1, 2, 3반이 다 병합이 되고 나면 4반하고 또 병합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1반 거, 2반 거, 3반 거, 4반 거, 5반 거 해서 10개 반을 쭉 나열해 놓고 나서 10개 반을 한꺼번에 병합하는 거는 진짜 안 돼요. 컴퓨터는 두 개씩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두 개.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 비교해 갖고 뭐 하는 거예요? 큰 놈이 앞으로 가고 작은 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검색하듯이 다음 데이터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우하고 아까 하이하고 미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로우를 늘려주면 되는 거지. n번째 요소를 찾았다 그러면 그 다음 n+1번째를 찾으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합을 하면 되는데, 병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병합을 못 합니다.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병합을 할 수 없다. 병합을 시켜놓고 정렬을 시켜놓고 병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순서대로 집어넣었어요. 1번 거 순서대로 넣었고 2번 거 순서대로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 정렬시켜야 되고 2번 정렬시키고 정렬한 두 개 반을 가지고 병합을 해야 되겠죠.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메뉴판을 만들어야죠. 오름차순 할래? 내림차순 할래? 정렬 같으면. 그래서 A라고 쓰면 오름차순, D라고 쓰면 내림차순. 아니면 0이라고 하든지 1이라고 하든지 그거는 뭐 메뉴판에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렬을 시키고 정렬이 다 되고 나면 그걸 병합으로 넣어주고. 근데 병합은 아직 우리 안 배웠으니까 일이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먼저 정렬부터 한번 볼게요. 교재 204페이지에 정렬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렬.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버블 정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버블. 버블이라는 건 뭐예요? 물방울이죠. 뽀글뽀글. 옛날에 그 뽀글뽀글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뭐. 예, 아주 오락실에서 많이 하던 게임인데 그게 영어로는 버블버블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버블버블이 뭔가 봤더니 뽀글뽀글, 우리말로 뽀글뽀글을 해놨더라고요. 물방울처럼. 순서에 상관없이 배열된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 일정 규칙에 따라 재배열하는 걸 정렬이라고 했어요. 정렬이라는 의미는 다 아세요. 그렇죠? 여기서 일정 규칙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름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뭐 점수 순서대로, 그것도 큰 순서, 작은 순서. 이게 일정 규칙이죠. 그렇죠? 첫 번째, 버블 정렬이라는 걸 하는데 버블 정렬은 뭐냐면은 서로 이웃한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거야. 두 개를. 처음에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17, 8이 있어요. 17하고 8이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하겠다라고 하면 작은 게 앞에 큰 게 뒤로, 내림차순 하겠다 그러면 큰 게 앞으로 작은 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8하고 17이 바뀌었어요. 그럼 17하고 9를 비교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두 개만 비교해요. 그래서 8하고 17이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하고 9를 비교해요. 그래서 9가 앞으로 나왔죠? 그 17하고 2를 비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비교하니까는 2가 앞으로 왔어요. 이제 다시. 그럼 17이 제일 큰 거네요? 17이 제일 커진 거잖아요. 큰 게 뒤로 간 거니까는. 그럼 이제 8하고 9를 비교해봐서 8이 작으니까 그대로 있고요. 9하고 2를 비교했더니 2가 앞으로 갔고요. 2가 앞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9가 제일 두 번째로 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8하고 2를 비교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가 작아서 2가 앞으로 간 거죠.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예전에 줄 쓸 때 어떻게 했었어요? 야, 너 나보다 큰 애 뒤로 가. 너 뒤로 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있던 애하고 꼭 뒤에 있는 애하고 또 비교해. 야, 너 나보다 커. 니가 뒤로 가. 아니야. 내가 네가 더 커. 네가 뒤로 가. 알았어. 내가 뒤로 갈게. 그럼 그 뒤에 있는 학생하고 또 뒤에 있는 학생하고 또 비교해보고. 그래서 제일 큰 애가 저 뒤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키 작은 사람이 이제 앞에 오게끔 하는 거죠. 이것도 오름차순 말고 내림차순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뭐 바꾸기 나름인 거죠. 그렇죠.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 이미 리스트 만들어서요. 예. A의 데이터 리스트 항목 수를 저장한다. 만약에 데이터를 몇 개를 저장할 거냐, 몇 개를 하나만 할 거다 그러면 뭐 한 개 뭐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내 나하고 내 뒤에 있는 애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가 뒤에 있는 내가 작으면은 내가 작으면 가만히 있고 뒤에 있는 애가 크면 내가 크면 뒤로 가는 거죠. 교환하는 걸 우리 배웠잖아요. 템프 변수를 이용해서 바꾸는 건 우리 했었잖아요. 그렇죠.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증가시켜가지고, 그 다음 데이터로 가고, 그 다음 데이터로 가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데이터가 많아지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예. 데이터는 지금 17, 8, 9, 2 저장한다 그래서 데이터는 지금 4개가 돼 있는데 그럼 17이 앞으로 가고 8이 앞으로, 17이 뒤로 8이 앞으로. 그럼 17하고 9하고 비교했을 때 또 17이 뒤로, 2하고 17하고 비교하면 또 뒤로 가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하는 과정 쭉 나올 겁니다. 단계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예. 몇 번 만에 끝난 거예요? 데이터가 4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이게 몇 번 만에 끝나는 거야? 자, 지금 데이터가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버블 정렬을 했잖아요. 버블 정렬을. 지금 난소를 발생했어요. 난소를 발생하니까 몇 번 만에 끝난지 모르겠네. 그렇죠? A값하고 B값하고 A하고 B하고 의미가 없겠네. 템포 변수 이것도 의미가 없고 몇 번 만에 끝난지 모르겠네. 하여튼 데이터가 10개 정도가 들어가면 무진장 복잡하게 계산할 거예요. 예. 자,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내 옆에 있는 거랑 데이터를 비교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204페이지에 그 데이터 임의로 데이터 처리하는 거 보여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지금 데이터가 4개로 되어 있는데, 4개를 처리하는데 몇 번 만에 할까요? 4, 팩터, 4, 3, 24. 2에 4승. 하여튼 되게 굉장히 많이 계산하는데요. 지금 교재 212페이지 보시면은, 만약에 B번째 스코어가 B플러스 1번째 스코어보다 크다면 B번째 데이터하고 B플러스 첫번째, B플러스 1번째 데이터하고 바꿔야 되는 거죠. 212페이지에 지금 1, 2, 3번 브랭크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B번째 항목이 B플러스 1번째 항목보다 크다면 두 개 데이터를 교환한대요. 교환하는 거니까 템포 변수 써서 A와 B를 바꾸는 것처럼 템포에다 지정해 갖고 B번째를 템포로 넣어주고 B플러스 1번째를 B에다 놓고 템포에 있는 걸 B플러스 1번째로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겠죠. 소스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정렬. 선택 정렬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선택 정렬 한번 좀 볼게요. 지금 9하고 8하고 17하고 2가 들어가 있는데 선택 정렬은 뭐냐면 제일 작은 데이터를 앞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 8, 17, 2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2지 않습니까? 2하고 9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택 정렬을 하게 되면은 누가 제일 작은지를 물어봐요. 너 나보다 작아? 그래서 제일 작은 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끝에 있는 데이터네요. 그렇죠? 여기는. 제일 끝머리에 있는 2가 제일 작은 숫자예요. 그러면 너가 앞으로 가. 그리고 너, 네가 저 뒤로 가. 서로 맞바꿔. 만약에 9가 아니라 만약에 이 숫자가 17하고 2가 바뀌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요소하고 첫 번째 요소하고 바뀌는 거겠죠? 지금은 제일 작은 숫자가 네 번째 요소니까 네 번째 요소로 간 겁니다. 그래서 2하고 9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는 뭡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8서부터 그다음 8하고 17하고 9를 비교해 가면서 제일 작은 숫자가 8이니까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17하고 9를 비교했을 때 작은 숫자가 9니까 9가 앞으로 와서 17이 제일 크니까 정확히 처박히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몇번 만에 끝냈을까요?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이거를 몇번 만에 끝났는지 대략 검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검색하려면 요 스크래치 코딩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야 될까요? 그냥 카운트 변수 하나 넣어주세요. 카운트 변수 하나 넣어줘서 어디다 넣어주면 좋을까요? 이쯤에다 넣어줄까? 마지막에 카운트 변수 하나 넣어줘. 넣어서 카운트 출력하면 될것 같아요. 몇번 만에 끝났는지 대략. 데이터가 지금 10개니까는 10번 반복해서 50에서 100 사이의 난수를 발생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코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예. 그래서, 이건 버블이니까 두 개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작은 게 앞으로 큰게 뒤로 가는 거였고요. 선택 정렬은 어차피 난수 100개를 가지고, 10개를 가지고 처리하는데, 제일 작은 애라고는 미니멈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가지고 그거랑 앞에 있는 거랑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같으면 안 바꾸고. 그래서 작은 값이 계산이 됐으면 이제는 두 번째 거로 넘어가야 되죠. 두 번째 거로 넘어가서 두 번째서부터 제일 작은 걸또 찾을 거예요. 끝나면 두 번째 거랑 바꾸고. 같으면 그대로 두고, 이제 세 번째 요소부터 저 끝에 n번째까지 요소를 가지고 계속 반복할 겁니다. 또 작은 값을 찾고. 그래서 데이터는 그냥 깃발 그림 누르면 바로 답이 나왔는데, 과연 몇번 만에 답이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으로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종에다 써보는 것도 좋아요, 종이에다가. 예, 종에다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선택 정렬을 한번 제가 여기서 해볼게요. 9, 2, 3, 10, 15라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일 작은 게 2죠, 그렇죠? 그러니까 2하고 9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는 끝났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3하고 9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3하고 9하고 여기 10하고 15가 되니까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오름차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름차순 되어 있으면 금방 끝날 거예요, 대략. 근데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하고 8, 5, 1, 4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2라고 이렇게 되겠죠? 2라고 10하고 바뀌는 거죠. 그렇죠? 2라고 10하고 바뀌는 거죠. 그럼 2를 두고 나서 뭐 한다? 그 다음에는 8하고, 여기 4가 되고, 5하고 10하고 8,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작은 4가 이제 앞으로 와야 되겠죠? 요거랑 서로 바뀌는 거죠. 그럼 2라고 4하고, 5하고, 여기는 8하고 10하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데이터가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큰게 앞으로 가고 작은 게 뒤로 가 있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큰게 앞에 있고 작은 게 앞에 있고 큰게 뒤로 가 있으면 좀 빨리 끝날 수는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왜냐면 서로 바꾸는 과정이 여러 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큰게 앞으로 가고 작은 게 뒤에 있으면 바꾸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해요. 여러 번 반복한다고. 근데 그거를 몇번 만에 바꿨는지 대략 검사하시려면은 뭐를 넣어주는 게 좋다? 여기서 카운트 변수를 하나 넣어주세요. 바꾸는 과정 여기다가. 예. 근데 바꾸든 안 바꾸든 카운트 변수를 넣어야 되니까는 어디다 넣어줘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카운트도 출력해 주면 도움이 되겠죠. 지금 그 빈칸에 보면 220페이지인가요? 220페이지 보면 빈칸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220페이지 빈칸에는 과연 뭐를 넣어야 되느냐? B가 스코어 리스트 항목수보다 크기보다 크다면 하고 있어요. 만약에 B번째 항목이 제일 작다고 하는 항목보다 작다면, 그래서 그거라면은 미니멈을 B로 정해라 뭐 하는 부분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좀 연습을 해 봐야 되고요. 순서는 좀 그렇게 나열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이 교재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코딩하는 것보다는 주로 그 개념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코딩은 어차피 책에 다 공개가 돼 있고 소스는 공개가 돼 있으니까는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여유가 많으면 하나 이해하고 직접 다 코딩해 보고 하면 더 좋은데, 코딩하는 거는 뭐 그리 어려운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분석하는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컴퓨터를 전공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정렬이라든지 뭐 이런 서치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11장에 나온 게 이제 뭐냐면은 페리티라고 돼 있어요. 페리티. 페리티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페리티라고 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송, 통신을 할 때 전파 방해, 뭐 해킹 떠나서 과거에는 페리티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PC통신 하던 시절에는 당연히 페리티를 붙였어요. 짝스 페리티, 홀스 페리티, 아니 페리티 없이 보내도 되는데 페리티 없이 보냈다가 데이터가 저쪽에 가서 꼬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 개 비트를 더 덤을 쓰는 거예요. 자, 8개 보내는데 80원이에요. 8개 비트를 보내는데 80원이면 9개 보내야 되잖아요. 페리티까지. 그럼 90원 들잖아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왜 페리티를 붙이느냐? 페리티 안 붙여갖고 보냈다가 큰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더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을 적게 들여서라도 오류가 없게끔 보내는 것이 페리티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류 검출 코드를 포함해서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는 그 검출 코드를 포함해서 제대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검출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페리티를 하기도 있지만 반향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반향검사. 검출의 검사. 반향검사는 뭐냐면요, 영어로 에코라 그래요. 여러분 에코 검사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메아리에요, 메아리. 페리티 검사도 하고 반향검사도 하고 무슨 검사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예. 내가 옷을 샀는데 옷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검사를 해요? 입어보는 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옷감이 좋은지 땡겨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그렇죠, 뭐 맛을 보는 건 그렇다지만 그런 검사를 하는 것처럼 통신도 데이터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페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에코 검사 같은 것도 있어요. 에코는 뭐냐면 우리가 특히 남의 전화번호라든지 누구 거를 전달해 줄 때, 계좌번호 불러줄 때 우리 그러죠. 이번에 계좌번호가 바뀌었어. 국민은행 1234567-8이야 라고 불러주면은 상대편이 뭐라 그래요? 확인해 볼게. 국민은행 1234567-8이야 맞아? 라고 하죠. 그럼 맞네. 그럼 저 사람이, 반대편 사람이 제대로 들었다 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걸 에코 검사라 그래요. 이런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예.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계좌번호 잘못 보내가지고 잘못 받아 적어갖고 엉뚱한 사람한테 통장에 돈 입금하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신을 했어. 검출코드 포함해서 보냈어. 그럼 수신 측에서 제대로 받았냐? 제대로 왔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대로 왔는가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페리티인데, 이 페리티가 뒤에는 이제 그 페리티만 나와 있지, 아까
다른 건 안, 얘기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리티가 가장 수월한 거예요. 한번 보면은 짝수 페리티로 보낼 수도 있고 홀수 페리티로 보낼 수도 있고 그거는 나열하면 되겠죠. 우리 통신할 때도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짝수 페리티인지 홀수 페리티인지 안할 건지 할 건지 이런 거. 그래서 나는 홀수로 하겠다, 짝수로 하겠다라고 하면 홀수가 붙어서 가고 짝수가 붙어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 010001 7개 데이터를 보냈네요. 7개 데이터 중에 1의 개수가 3개가 있고 합이 4개가 되기 위해서는 페리티를 붙여야 되고 011000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0이 되게끔 짝수개가끔 하려니까 페리티는 0을 써줘야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010011 자, 어떻게 됐어요? 010011 그래서 1의 개수가 홀수개인데 페리티를 붙여서 짝수게 되게끔 했어요. 짝수 되게끔 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저쪽으로. 내가 받았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010000 이게 뭐야? 아, 여기에서 뭐 이상한 문 이건 봐서는 못 알아듣겠는데 데이터가 잘못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데이터가 잘못 들어온 거네. 그렇죠? 잘못 들어오면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자, 책에 그렇게 써 있네요. 010000111 잘못 들어왔어. 1이 0으로 들어왔네. 그렇죠? 여기 1인데 얘가 뭐로 들어왔어? 0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1의 개수가 지금 몇 개가 된 거예요? 잘못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끄트머리에 페리트가 붙으면서 1의 개수가 잘못 게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0이냐 1이냐 0이냐 1이냐를 하는데 2로 쓰면 안 되겠고 3도 쓰면 안 되겠죠. 0이냐 1이냐만 쓰는 거고 그때 1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죠. 1의 개수가 몇 개냐. 자, 0과 1로 된 이진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1로 된 비트 수를 저장한 변수 1한 개수를 지정하고 거기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준다. 자, 그럼 한번 해봐야죠, 뭐. 오류 검출하기 한번 해서. 뭐야. 오류 검출. 지금 10101010 아, 8개만 보내나요? 1의 개수가 지금 짝수개가끔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시 실행했을 때10101011 1의 개수 홀수개니까 페리티가 1이 붙어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1의 개수를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를 확인해 보자 이거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쭉 넣어놓고 나서 그 길이만큼 돌리는 거예요. 길이만큼 돌려서 너 1이니? 그러면 하나 증가. 너 1이니? 증가 해서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면은 1의 나머지 2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 0이면 짝수개니까 페리티는 0이고 이걸 만약 홀수 페리티로 바꾼다 그러면 홀수 페리티는 해주면 되고 여기다가 직접 써줘도 되겠죠. 홀수 페리티 할래? 짝수 페리티 할래? 골라라. 그리고 데이터를 넣어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는 그냥 무조건 짝수 페리티로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무조건 짝수 페리티로 하지 말고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름 뭐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문제 나온 거는 번호 검증이라고 되어 있네요. 번호 검증. 책에 보니까 번호 검증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검증이 돼서 숫자가 나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는 것도 번호 검증인데요.
좀 이따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번호 검증에 관한 거. 자, 1, 2, 3, 4, 5란 숫자가 들어오면은요, 각 자릿수에는 숫자를 다 더한대요. 더하면 1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15를 10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넣은대요. 나머지를 넣어서 그 검증 숫자가 이제 5가 되니까, 15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 5가 되죠. 그래서 1, 2, 3, 4, 5, 5가 된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1, 2, 3, 4, 5, 5, 1, 2, 3, 4, 5, 6, 7, 8, 9 뭐 숫자를 집어넣어 놓고 나서 그 숫자의 값에 대해서 낱 숫자끼리, 낱 글자끼리 다 더하는 거예요. 낱 글자끼리 다 더해가지고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거기다 나열해 주면 된다라는 건데, 지금 번호 검증하기를 실행해 보면은요, 검증 숫자 생성, 검증하기, 검증 숫자 생성 1, 번호 입력 1, 2, 3, 4, 5, 7, 8, 9, 0. 그러면 이제 번호가 1에서 9까지가 45니까 1에서 10까지는 55지만 1에서 9까지는 45잖아요. 그래서 5가 남네요. 그렇죠? 예. 자, 검증하기 2번. 아까 1, 2, 3, 4, 5, 6, 7, 8, 9, 0에 5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검증된 거고. 만약에 검증하는데 1, 2, 3, 4, 5 그랬어요. 그럼 5 같으면 12, 합이 15고 나머지가 5니까 5를 써야 되는데 4를 쓰면 어떻게 되겠죠? 잘못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다라는 얘기지. 예. 지금 교재 240페이지, 24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A가 번호의 길이보다 크다면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값이 들어가냐 하는 건데, 여기죠. sum을 sum 플러스 A번째 글자, A번째 글자 번호로 정하기 이렇게 했어요. 그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241페이지 보면은 A는 번호의 길이와 같다면 할 때까지 반복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을 때까지 반복해라. 그런 과정에 지금 동글병이 3번 나와 있네요. 3번에는 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는 지금 카드 번호를 검증을 하는 게 나오는데, 자, 한번 넣어볼까요? 카드 번호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그러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8 하고 카드 번호가 들어가나 봐요. 마지막 번호는 8이 자동으로 부여되나 봐요. 근데 이대로만 인증 안 하잖아요. 유효기간도 물어보고. 요즘은 거기다가 또 뭐 해요? 개인 식별 문자, 뭐, 이거 검사도 하는 게 있고, 뭐, 인증서로 확인도 해야 되고, 뭐,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봤더니, 카드 번호 하는 거. 자, 카드 번호 15자리가 들어가면은, 앞에서 곱하기 2, 1, 2, 1 계속 곱해가지고 그 답 나오는 거를 누적을 시키는 거죠. 누적을 시켜서 그를 나누기 나머지를 구해놓고 그 나머지를 다시 10에서 빼준대요. 예. 그래서 그 값이 이제 인증번호가 들어가게끔 한다는 거죠.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라는 카드는 뒤에 2가 붙어서 인증번호가 붙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절차가 있겠네요. 복잡하게. 자, 캡처 뜨는 방법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크면 오른쪽이 줄어드는데 얘를 계속 작게 줄인다고 해서 될 만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작게 줄여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크기보다 한 번 더 크게 만들어 놓고 무대 크기를 줄이면
소스가 보일 거예요. 이때 위에 거 아래 거 따로따로 있습니다. 얘 따로 있고 얘 따로 있어요. 그렇죠? 얘 따로 있고 얘 따로 있는 거니까 따로따로 캡처를 떠야 돼요. 그래서 요거 따로 요거 따로따로 캡처를 떠놨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캡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아요. 보조 프로그램에 여기 보조 프로그램이 그때 없다 그랬는데 천상 캡처 도구를 이렇게 꺼냈어야 되겠네요. 프로그램 목록이 없으면은 캡처 도구를 클릭해 가지고 잠깐만요. 얘는 빼내고 요 창을 이제 캡처 도구로 이용해서 캡처해 볼게요. 새로 만들기 눌러서 요렇게 얘가 이제 캡처가 됐고요. 얘를 복사를 해서 저는 얘를 따로따로 다 복사해서 붙여 놓은 건데요. 굳이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이 복사 버튼 눌러 가지고 파워포인트 화면 있잖아요. 요 화면 사이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고 빈 화면을 바꿀까요? 여기다 붙여넣기 누르면 캡처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그림의 크기를 이제 확대하면 좋겠죠? 크게 확대하면 좋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래 한글에서는 얘를 캡처를 해서 만약에 붙였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컨트롤 V 누르면 붙는데 이때 크기가 요 안에 딱 들어가요. 근데 파워포인트도 붙이니까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얘를 늘리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늘리시면 중앙에서부터 사방으로 펼쳐지는 그림으로 확대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새 슬라이드 누르시고 빈 화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책에는 위에 제목 있고 오른쪽에 챕터 번호가 있고 줄이 쳐져 있고 안에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슬라이드 마스터로 만든 건 아니에요. 슬라이드 마스터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는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업하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과만 보여줄 거지 않습니까? 새 슬라이드에서 빈 화면 눌러준 빈 화면 뜨고 여기다가 아까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 누르면 붙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큰 창이 하나 들어가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얘를 실행해 봐야 되는데 지금 얘는 A에서 큰 거를 빼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죠. 지금 큰 새 작은 거 빼는 거잖아요. 절대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아까 여기 카페 지금 저 밑에 보니까는 기초계산이 있어요. 기초계산 두수의 차 구하기, 짝수 홀수 계수하기 뭐 이러겠는데 두수의 차 구하기를 눌러보시면 소스 링크가 들어가거든요. 이때 요거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위에 거 누르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는 거고 밑에 거는 절대값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하나지만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두수의 차 구하는 거하고 여기에는 큰 수의 작은 거 빼는 거하고 두 가지가 돼 있으니까 따로따로 설명할지 아니면 묶어 설명할 거면 얘를 아래로 내려야 되겠죠? 아래로 내려야 되고 대신에 여기는 크기를 아까 요렇게 하나 만들고 아까 소스에서 밑에 거 소스를 요렇게 해서 하나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붙여넣기 하면은 내용 이렇게 붙겠죠. 그렇죠. 그럼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작업해도 되고 아니면 얘는 저기다가 따로따로 만들어서 화면을
잠깐만 새 슬라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들어가면 되고 그렇죠? 얘를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다 붙이면 되고 여기는 또 얘를 중간에다 놓으면 되고 그래서 따로따로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좋죠? 아까 예 주소 요 주소가 요거였죠? 요 주소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소스를 하나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보면 소스가 들어가고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가네요. 링크 안 걸리네요. 그렇죠? 링크를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링크를 걸려면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복사를 해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얘를 붙였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글자만 들어가네요. 천상 링크를 걸면 되죠. 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붙여도 되고 이 자체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어도 돼요. 자기 자신 걸 복사해서 붙여도 되죠. 그럼 이제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 클릭하면 넘어갈 수 있게끔 들어가죠. 잠깐만요. 좀 천천히 보여드리면은 다시 여기 지금 링크 걸려 있는 애들인데 이 링크를 걸려 있는 걸 우리가 복사를 해서 파워포인트에서 붙이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여기 있는 글자가 하이퍼링크가 과연 들어갔냐? 하이퍼링크 여기 보이는 것 같은데 하이퍼링크 편집 들어가 있는데 한꺼번에 한번 들어가네요. 근데 아까는 왜 이렇게 블록 잡아서 복사해서 붙였더니 여기 하이퍼링크가 안 들어가 있지? 아, 좀 이상하다. 여기는 하이퍼링크 들어가네. 아까는 안 들어가더니. 그렇죠. 그럼 이 글자를 하나씩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이런 거예요. 이 책에는 파워포인트로 화면을 따로따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따로따로 보여주고 있고 하나 끝나고 나서 코드 소스를 보여주고 하나 끝나고 소스 보여주고 하나 끝나고 또 소스를 보여주는 게 낫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코딩하기 힘드니까는 여기 입력되어 있는 소스를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들어갈 테고 얘를 실행했을 때 넘어가거든요. 지금 아까는 뭐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넘어가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실행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시고 소스도 여기서 보여주시고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부연 설명을 해가지고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일이 소스를 하나씩 보게끔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교환에다가 저도 이제 오늘 집에 가면은 이렇게 교환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이 책 저자가 교환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새로운 교환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때그때 부연 설명하는 걸 하되 이런 내용을 요 사이사이에다 보여드리면 좋잖아요. 제가 설명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이 화면 보다가 소스 화면 갔다가 왔다 갔다 되게 힘들게 작업을 했거든요. 이 파워포인트 안에다가 소스 자체를 보여주고 클릭하면 소스 코딩 들어가는 거 보여주면은 굳이 여기 있는 걸 제가 더블 클릭해서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자기만의 어떤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작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꾸준히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얘를 직접 실행하게 할 거냐 하는 것보다는 각각 챕터별로, 챕터별로 해서 실행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책에 보면은 15페이지에 변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변수. 두수의 차고하는 과정에서 변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변수라는 말이 뭔지는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어디다가 변수의 뜻을 하나 메모를 해 주시면 되겠죠. 삽입에 가서 글상자를 가지고 변수 값을 저장하는 공간, 변하는 값 이게 아니라, 예. 근데 여기서 책에 뭐라고 되냐면 변수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변수에 관한 얘기가 처음부터 변수에 관한 설명을 하면 변수 상수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변수가 여러 번 나오다 보면은 변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순서도는 굳이 제가 안 만들어도 되겠죠. 순서도의 의미가 없이 여기는 알고리즘을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굳이 순서도는 안 그려도 되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짝수홀수 판별하는 거? 짝수홀수 판별하는 건 제가 여기다가 짝수홀수 판별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짝수홀수 판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0이면 짝수 아니면 홀수라는 것도 하나 있고 여기는 1에서 만에서부터 99,990까지 숫자 중에서 그 숫자에 짝수가 몇 개 들어가냐 홀수가 몇 개 들어가냐 그 얘기였었죠. 그렇죠. 이런 소스가 하나 있고 그럼 파워포인트 안에서 봤을 때 짝수 홀수 판별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가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시면 들어가고요. 이렇게 늘리시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짝수 홀수 세는 거 셀 때는 또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주면 빈 화면이 하나 생기고요. 여기다가는 밑에 거네요. 그렇죠. 얘를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야 되고 계승구하기에 들어가면 계승구하기에 대한 소스가 여기 넣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되고 새 슬라이드 빈 화면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크게 좀 늘려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실행할 수 있는 아까 소스는 아까 받아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넣어줘도 되고 그렇게 해갖고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제 소스를 보여드리고 교환을 찾고 그래서 스크래치 실행한 결과를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했는데 그러지 말고 파워포인트로 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넘어가시면 되죠. 이거 하나에도 다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수월해요. 특히 우리 컴퓨터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안 만들어요. 어차피 다 컴퓨터 꺼내놓고 수업하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로 하지 않은 수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조경은 그냥 일반 책상에서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파워포인트로 만든 조경에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수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교재가 있어야 되지만 교환을 만들어도 되지만 사실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책이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는 굳이 교환 없어도 되는데 근데 교환을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또 준비 안 했다고 뭐라 그래요? 뭐 교육기관마다 약간 특성이 있어서 교육기관마다 특성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는 이게 지금 기초계산이지 않습니까? 기초계산. 그럼 기초계산을 하게 된 원리가 뭐냐를 여기다 써줘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말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는 가능한데 문제는 얘예요. 학습지도안. 이 학습지도안에서 배우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요? 기초계산에 가는 걸 하는 거잖아요. 기초계산.
그럼 기초계산에 대한 학습 내용, 무엇을 배울 건지를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학습을 해야 될 건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기초계산에서는 변수 상수에 가는 걸 배운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이를 계산하는 것, 덧셈이 아니라 차이를 계산하는 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내는 게 차이가 아니냐. 그럼 입력받은 값이 큰지 작은지를 구분해야만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뺄 거 아니냐. 그래서 첫 번째는 큰 거, 큰지 작은지를 물어보는 과정을 하나 물어 넣어줘야 되고. 근데 매번 물어보려니까 그것도 귀찮다? 힘들다?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하는 스크래치 함수를 이용하면 큰지 작은지 상관없이 무조건 빼놓고 절대값 처리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차이를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라고 이렇게. 여기다 이제 메모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파일을 불러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파일을 불러올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뭐 차이 계산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도 뭐 파일을 불러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 학습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여기다 이제 메모를 하셔야 돼요. 메모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짝수홀수 이때 요거 이것도 이제 계승 구하기 같은 경우에는 계승 구하기를 이제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계승 구하기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하나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실행했을 때 얘를 누르면 계산기가 딱 들어오게끔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게 거듭제곱 구하기. 거듭제곱 구하기 밑에다가 새 슬라이드 하나 넣어주고, 아까 스크래치에서 거듭제곱 구하기 여기 있네요. 복사해서 붙이셔도 되고. 이걸 직접 캡처 뜨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캡처를 뜰 때 아까 캡처 프로그램 갖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캡처 프로그램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캡처 프로그램에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인터넷 쓰고 뭐고 다 합니다만 특히 인터넷 창에 있는 거를 내가 캡처를 뜰 때 화면을 벗어나면 캡처를 못 뜹니다. 여기는요. 지금 잠깐만요. 인터넷 실행해 놓고 요 부분만 내가 캡처 뜨고 싶다 그러면 캡처를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 부분만 캡처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면을 벗어난 거는 캡처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웹 캡처는 이때 여기는 지금 네이버 툴바라고 있네요. 다행히도 깔아놨고 안 보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이버 툴바를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네이버 툴바, R 툴바나 네이버 툴바를 설치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화면 캡처할 때 화면 캡처하는데 화면이 이제 웹이에요. 웹. 웹에 웹 화면 캡처할 때는 R 툴바나 아니면 네이버 툴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좋아요. 전 두 개 다 설치해 놓고 평상시에는 숨겨 놓고 필요할 때만 꺼내 놓고 씁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캡처에 들어가서 전체 선택을 누르면 이 전체가 다 캡처가 돼버려요. 화면 전체가. 그러니까는 만약에 제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제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으면 이 화면 전체를 내가 캡처하고 싶어요. 그러면 캡처에 가서 전체 화면 그러면 이 전체 화면 캡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제가 잘렸다. 밑에가 이렇게 다 잘렸죠. 그렇죠.
제 화면이 위 화면 따로 있고 아래 화면이 따로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잠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뭐야? 뭐가 안 되네요. 그랬죠? 자기네 건 아까 되는 것 같은데, 얘를 캡처하겠다 그러면 이거 다 들어가요. 네이버는 다 들어오는데 딴 거는 안 들어오고 막았네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영역을 선택합니다. 영역을 선택하는데 이 아래 영역을 클릭하면은 아래에 쭉 가려지네요. 뭐 깨졌어요. 제 화면이 깨진 것 같아요. 만약에 네이버로 들어와서 작업하겠다라고 하면 캡처 들어가서 영역 선택을 하면 뭐냐면 요거예요. 난 요거만 캡처하겠다. 예.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입력창 있잖아요. 입력창만 캡처하겠다. 그럼 입력창만 캡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늘 밤 9시 뭐 눈도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것만 캡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직접 지정하는 겁니다. 직접. 난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난 여기까지만 캡처할 거야. 이렇게. 그럼 그것만 캡처돼요. 그럼 복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내용이 들어오는데 너무 커지죠. 그렇죠. 이때는. 그럼 또뭐 선상 줄이는 수밖에 없겠지만. 네. 이렇게 뭐 캡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툴바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똑같이 캡처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캡처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책으로 강의를 하실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우리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이 있었죠? 요거 우리 처음에 배웠던 책. 걔는 학습 지도화는 있는데 강의 교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장에서 처음에 배웠던 아카데미 소프트사 출판사에서 나왔던 그 스크래치 내용은 사실은 강의 교환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기본 교육으로 그냥 같이 클릭 해가면서 만들어 봤었으니까는. 근데 이 알고리즘은 교환을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대로 따라서 해 봅니다 라고 말로만 해서는 공부하는 교육생 입장에서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소 수업을 하던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프레젠터를 하던 간에 뭔가 부연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파워포인트 안에다가 부연 설명을 잘 하시는 게 어려우면 제가 판소 수업 하듯이 판소에서 하셔야 돼요. 예. 근데 판소 수업을 안 하고 여기 파워포인트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다 이해를 시키려고 판소 수업을 안 하는 대신에 이거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설명을 여기다가 나열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편으로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당해도 우리 책에 있으니까 책이 하나씩 다 있으니까는 책을 보면서 설명하되 필요한 거는 판소 수업을 해야 되겠죠. 안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스크래치 기초 교육은 사실은 이 판소 수업할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한 거고. 대신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했다? 아까 이러한 학습 지도안, 교수 학습 지도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나눠주어도 좋아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런 겁니다. 라고. 그럼 이걸 왜 배우느냐, 이거지. 이걸 왜 배우느냐. 이걸 배움으로써 뭐가 이득이 되느냐. 여기서는 지금 좌표 움직이는 걸 학습하는 거잖아요. 좌표 학습하는 거 움직이는 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학습 내용은 뭐고, 기본 학습은 뭐를 해서, 결과적으로 정리할 때, 이렇게, 뭐, 방송하는 거를, 방송하고 방송받는 거를, 과정을 학습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이거를 전달을 해서 학부모들이 이걸 보고 아, 이 책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거죠. 근데 22차 시 같으면 벌써 22번 한다는 얘긴데 꼬맹이들 한 45분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45분 중에서 뭐를
한 10분, 20분 정도는 미리 뭐 15분 정도 떠들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학생들이 실습하고 하는 걸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를 미리 다 만들어서 책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정에 학생들한테 낮장으로 인쇄해서 보내드릴 수는 있고요. 아니면 파일로 올려놔도 돼요. 파일로 올려놔도 됩니다. 낮장으로 올리시면 좋고요. 문제는 얘를 파워포인트로 아리한글 문서로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제3자가 이걸 건드려요. 그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로 바꿔서 저장하는 방법과 PDF로 저장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학습지도 첫 번째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1차시 학습지도 아닌가요? 1차시 학습지도 아니에요. 아, 이건 다른 책이었네. 자, 이제 1차시 학습지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거를 교육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백이 되게 많아요. 여백 많은 거는 보기 좋지 않습니다. 여백을 남기는 이유는 나름 규정이 있습니다. 공문서처럼 처리할, 학교에다 제출할 때는 공문서 기반에 의해서, 공문서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다 제출할 때는 여백 설정 내 마음대로 건들면 안 돼요. 자, A4 용지로 만들고요. A4 용지에다 만들고, 상, 얼마? 30mm. 좌, 20mm. 우, 15mm. 하, 15mm. 여백 설정 하셔야 돼요. 공문서 규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3cm, 왼쪽 2cm, 오른쪽 아래쪽 1.5cm. 위에 왜 많이 띄었나요? 3cm. 묶으려고요. 구멍 뚫어 묶으려고 그러거든요. 공문서들은 편차를 한단 말이에요. 200장씩 묶어서 편차를 해요. 근데 지금 만드는 거는 교환 책이니까 제본을 떠야 되잖아요. 제본을. 그러니까 위에 여백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아도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학교 측에서 제출할 때는 이제 상단에 여백이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상단에 여백을 줄였단 말이에요. 15 15 15 15, 뭐 왼쪽은 아래는 10 정도 이렇게 줄인 것 같은데,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고쳤어요. 이거를 처음에 받은 데이터가 뭐였냐면은 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이 데이터는 여백이 어떻게 되냐면 15, 15, 3cm예요. 왼쪽 15, 오른쪽 15, 아래 15, 15, 3cm예요. 제가 이거를 뭐로 바꿨냐면은 위 머릿말 2, 왼쪽 15, 오른쪽 15, 아래 5mm, 10mm, 15mm. 대폭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양을 많이 넣으려고. 사실은 왼쪽을 15mm, 오른쪽을 10mm만 줘도 돼요. 그럼 왼쪽에다가 재보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좌우로 인쇄가 될지를 생각해서, 좌우로 인쇄가 될 걸 생각해서 그냥 15mm, 15mm를 줬는데, 이왕이면 제본을 뜨는 것도 좋습니다. 제본 영역을 주는 것도 좋아요. 제본을 안 둔다고 해서 뭐 문제는 될 건 없겠죠. 그러니까 학교에다 제출할 거라면 여백을 많이 주셔야 돼요. 위에 3cm, 아래는 3cm 이렇게 띄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는 1.5cm. 이렇게 바뀌겠죠? 합쳐서 3이고, 여기는 20mm고요. 여기는 15mm고, 여기는 뭐 5mm에 여기 10mm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백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늘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얘도 늘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늘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글자가 얘들은 가운데 정렬을 하면 돼요. 상하 좌우가 되면 돼요. 상하 가운데가 됐어요. 근데 얘는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내려와 버렸죠. 이거 진짜 보기 싫거든요. 저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요.
전체 선택을 해서 얘를 다 줄입니다. 전체 선택하는 거는 여기다 클릭하고 F5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다 선택이 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위로 올리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 요 세 줄만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높이를 다섯으로 늘려놓고요. 여기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 줄 들어갔으니까.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내릴 거예요. 밑에까지. 그래도 여기가 지금 엉뚱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럴 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표셀 속성, 표셀 속성에 들어가서 셀의 값을 위로 올려요. 셀의 값을.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올라갔고 밑에가 여분이 생겼죠. 이렇게 생기게 하셔야 돼요. 얘도 뭐예요? 얘도 오른쪽 눌러서 표셀 속성에 가서 셀을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위로 올려야 돼요. 위로. 올라가게끔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는 아래 있는 글자를 위로다 붙여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 글자랑 그림이랑 한 세트잖아요. 같이 올라가는 게 좋죠. 글자는 올라가고 그림은 밑에 있으면 그것도 좀 흉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글자 크기는 다 10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10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여기는 지금 얘가 여유가 좀 공간이 생겼으니까 좀 보기가 흉할 수도 있겠지만 넘어가세요. 얘는 중간에 놓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때는 얘를 좀 내리시면 되겠지. 이렇게 얘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얘도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된다? 위로 올리는 게 좋겠죠. 아니 두 개를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위로 올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글자가 올라가게끔 하는 게 좋겠죠. 예. 얘네들은 아니고요. 그렇죠? 얘네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지금 아까 5mm 잠깐 늘렸잖아요. 굳이 이렇게 안 늘려도 될 것 같아요. 5mm는 안 늘려도 되고 위 여백이 많아졌으니까 아래 여백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학습 지도안으로 제출할 내용이고요. 얘를 이제 게시용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게시용으로.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게시용을 따로 만드세요. 게시용을 만들 때는 저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여백을 바짝 줄일 거예요. 위쪽 5mm, 아래쪽 5mm, 왼쪽 10mm, 오른쪽 10mm, 머리말 5mm 다. 머리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머리말 꼬리말이 들어 요거는 이제 올리시면 되죠.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이것도 여기다 맞추면 좋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왼쪽하고 오른쪽 여백을 바짝 줄여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너비가 안에 좀 남는단 말이에요. 왼쪽에 남고 오른쪽에 남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늘리세요. 이렇게 늘리면 더 늘릴 수도 있어요. 많이 지금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끝에다 맞추면 되고 그럼 얘는 더 내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안 들어가면 글자만이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도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여백 없이 꽉 채우게끔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또 여백을 줄여놓으면 보는 사람도 지루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여러분이 보기 좋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를 이대로 아래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제출하면은 상대편이 이거를 고쳐 쓴단 말이에요. 그거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한테 그 강의 교환 좀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강의하시는 교수자분들이 하는 말이 안 된다 하고 매몰차게 말하기도 그렇고. 예, 제가 그러면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 하냐? 얘를 고쳐서 올려요. 고쳐서 올리는 방법 세 가지 보여드릴게요.
교환을 계시용으로 제작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안 설정을 걸어요. 자, 보안 설정하지 말고 이건 나중에 합시다. 보안 설정은 자, 얘를 이미지로 제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래 한 거는 그게 돼요. 자, 얘를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어요. 인쇄 명령을 걸면 저 끄트머리에 웬 프린터기가 이런 게 나와 있지? 저 끄트머리에 그림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아래 한글에 특이한 게 있어요. 아래 한글에서는 프린터 인쇄 명령을 들어가면 그림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쇄. 자, 그러면 내문서에다가 얘가 이제 지도한 1이잖아요. 그렇죠? 지도한 1이라는 거를 BMP로 저장하지 마세요. BMP 용량을 많이 차지하니까 PNG로 저장하겠습니다. PNG로 저장. 두 페이지 분량이니까 두 페이지가 인쇄가 됐고요. 자, 내문서에 가면 예. 지도한이라는 그림이 지도한 1 해가지고 나와있죠. 지도한 1에 001, 002가 생겼는데 한번 제가 실행해보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저장된 거예요. 그림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한다? 못 고치죠. 상대편이 이걸 못 고쳐요. 그럼 이대로 이제 카페나 블로그에다 올리면 되겠죠. 근데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블로그에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글자 중에 기본적인 것들은 아까 아래 한글 파일에 있는 걸 발췌해 가지고 블로그에다 올리시면 되고, 카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림 두 개를 올려 놓으시면 되죠. 그림 두 개를 올려 가지고 이건 뭐야? 그림을 두 개를 올려서 아까 첫 번째 지도한 1페이지, 2페이지에서 두 개 올려 놓으면은 이거를 보고 뭐 프린터를 하던 알아서 하겠죠. 왜냐면 이미지 보는 거는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해 줍니다. 자, 두 번째. PDF 파일로 변환하자. PDF 파일로 변환해서 올리자 하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교환을 파일에 가서 PDF로 저장하시면 돼요. PDF로 저장을 해서 여기다가 게시용이라고 제가 썼죠. 그렇죠? 그리고 저장하시면 돼요. 어디에 저장되는지 위치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디에 저장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아래 한글 파일이 저장된 그 위치에 똑같이 저장돼요. 그러면 이제 밑에 PDF로 변환하는 과정이 쫙 나올 겁니다. 자, 그게 이거예요. 여기 나왔네요. PDF로 저장했더니 용량도 많이 줄었어요. 단지 PDF 파일을 보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쿠아리움 리더가 있어야 돼요. 아쿠아리움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글자를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가서 읽기 모드로, 편집 모드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편집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마우스로 블럭을 잡죠. 그렇죠. 블럭을 잡아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메모장이나 이런 데 붙여넣기 하면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고쳐 쓰기도 해요. 고쳐 쓰기도 하는데 아래 한글 파일 자체보다는 불편해요. 편집하시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셔가지고 PDF 파일로 제공해 주셔도 됩니다.
대부분 교수자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든 자료를 PDF로 다 바꿔요. 파워포인트 자체에서도 PDF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장 내보내기에 들어가면은 PDF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편합니다. 또한 파워포인트가 없다 하더라도요. 파워포인트 파일이 없다 하더라도 지원 페이지 오시면은 여기에 뭐를 넣어놨냐면은요. 여기 있네요. 사이트 모음에 보시면 문서 변환 온라인 컨버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문서 변환 온라인 컨버터. 이 온라인 컨버터나 문서 변환을 누르시면은 여기서도 PDF를 변환할 수도 있고요. PDF 파일이 여러 개가 왔어요. 그걸 하나로 합할 수도 있어요. PDF 파일을 여러 개 넣으면 낱개가 여러 개 생기잖아요. 그걸 하나로 합쳐버리면 편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파일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서도 다 그런 작업이 됩니다. PDF 합치기도 있고요. 다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예,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참 재밌게 쓸수 있습니다. 단, 패스워드를 걸어 놓은 거는 못 건드려요. 패스워드를 걸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파워업저 PDF 자체에다가. 그거는 손을 못 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출판사 측에서 수검자들한테 또는 책의 저기 독자들한테 PDF 파일로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편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블럭을 잡았는데 복사도 안 돼요. 이걸 그래서 뭐 텍스트 파일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제가 명언을 걸었는데 패스워드 걸려서 안 된다 그래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요. 얘는 지금 아크로뱃 리더죠? 아크로뱃 리더 말고 아크로뱃이라고 있어요. 편집기. 걔가 있으면 진짜 편합니다. 근데 그건 공짜가 아니거든.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아크로뱃 자체가. 그러니까 보는 건 리더로 보시고 안에 있는 걸 꾸미시는 건 어디? 홈페이지에 가서 이런 걸 가지고 꾸미실 수가 있어요. MS 워드를 변환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MS 워드 있어요. MS 워드. MS 워드 2010. MS 워드 2010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PDF 파일을 MS 워드로 변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스워드 걸린 건안 되더라 하더라도.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MS 워드 거를 PDF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MS 워드로 바꾸려고 그러면 잘 돼요. 근데 아래 한 거를 PDF로 바꿔놓고 그 PDF를 다시 MS 워드로 바꾸려고 그러면 잘안 먹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한글 2016 버전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리우는 게 뭐냐면 그 한컴 네오라고 있어요. 한컴 네오. 한컴 네오. 그것도 여러분한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면 제가 그 한컴 네오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는데요. 여기 가면은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한컴에 가서 이건 뷰어고요. 뷰어는 어차피 공짜잖아요. 뷰어는 공짜고 체험판이 있는데 이 체험판이 글쎄 100일간입니다. 석달 열흘간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드시면 써보세요. 그런데 진짜 좋아요. 저도 이건 사서 쓰고 있거든요. 4만 얼마인데 4만 얼마예요. 한컴, 한시오, 한셀 세 가지 들어있는 건데 집에 3대 컴퓨터까지 다 설치할 수 있어요. 3만 얼마짜리는 하나만 써요. 하나만. 한 사람만 쓰는 거고요. 4만 얼마짜리는 3명까지 설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체험판 말고 이제 실제로 구매하시면은 여기 네오라는 버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뭐돈 주고 사서 쓰시든 하면 되겠죠. 그 MS 워드도 열기 눌렀을 때 PDF 파일을 열수 있나 한번 볼게요, 제가요.
아까 소프트 교육 자료실에도 제가 넣어놓은 건데요. 여기가 아닌가? 여기 있나? 예, 여기 있네요. 요 게시한 PDF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안 되네요. 깨졌죠, 지금요? 글자가 안 보이죠? 그렇죠? 이거 안 보이죠? 이 글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잘안 돼요. 변환을 못 시킵니다. 변환시키면 못 알아보는 글자로 나와요. 예. 그런데 한컴 네오는 그게 잘 돼요. 해보니까는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여기 변환하는 과정에 그 온라인 컨버터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컨버터는 많아요, 종류가. 오디오 파일도 변환할 수 있어요. 동영상도 변환할 수 있고요. 이미지도 변환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꼭 PNG로 보내달래. 난 JPG를 찍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어서 JPG잖아요. 얘를 PNG로 보내달래. 그럼 여기 가서 컨버터 파일 선택을 해야 되고 잠깐만. 아, 여기 있네. 밑에 파일 선택에 들어가서 뭐 여기 있는 사진 폴더에 가서 그림 PNG, 아니 PNG네. JPG가 없나? 아, JPG 있네. 그렇죠? 이 코알라 JPG를 열기 해가지고 이거를 뭐로 바꿀 거냐면 뭐 베스트 퀄리티로 바꿔볼까요? 컨버터 파일. 그럼 이제 변환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얘를 변환을 해줘요. 그다 되고 나면은 저장이 다 됐으니까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오, 이건 아닌데? 막 누르면 안 되겠네. 그렇죠? 어디 가서 컨버터 다운로드 이미지 파일 어게인 여기에 이건 뭐죠? 드롭박스에서 저장하는 거죠? 드롭박스에서 저장할 수 있고요. 이거는 다른 광고네요. PDF 컴바인 이런 거고요. 다운로드 컨버터 이미지 이거 누르면은 밑에 이제 저장이 됐어요. 밑에 저장된다고 뜨네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가면 얘가 찾을 수 있다? 아까 내 사진 폴더에 가서 사진 픽처에 가서 다운로드에 들어갔나요? 다운로드 들어갔네. 다운로드 PNG로 저장이 됐어요. 그럼 얘를 이제 보내주면 되겠죠. 아까는 이게 JPG였는데 PNG로 바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광고니까 하지 마시고요. 많아요. 예, 오디오 컨버터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웨이브 파일로 만들어진 거를 MP3로 바꾼다든지 뭐 AAC로 되어 있는 거를 뭐 MP3로 바꾼다든지 뭐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학습하실 가능한데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을 해서 배포하면 수월해요. 또 하나 보안 설정을 이용한 배포 방법이 있어요. 교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든 문서를 배포를 해놨더니 그거를 건들더라 이거지. 고쳐가지고 누가 써먹더라. 허락을 받고 쓰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저도 가급적이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제가 만든 거는 남이 만든 걸 제가 무료로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만든 건다 쓰세요라고 오픈해 놓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배포하기 싫은 게 있어요. 굳이 이거를 남들한테 알릴 필요도 없지만 알아도 좋을 게 없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꼭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안. 아래 한 그러면 보안이란 메뉴가 있어요. 그 보안 메뉴에 가서
배포용 문서로 저장할 겁니다. 배포용 문서로 저장할 거고요. 쓰기 암호 1, 2, 3, 4, 5. 자, 복사 못하게 막는 게 좋겠죠? 복사를 막아야 복사해서 붙여넣지 못하게 막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인쇄는 해야죠. 상대편이 그걸 프린터로 인쇄해서 보시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사 제한, 인쇄 제한은 풀고 복사 제한만 하자. 암호는 다섯 글자 이상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배포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보세요. 블록 설정도 안 돼요. 블록 설정도 안 되고 인쇄는 가능하지만 복사 붙여넣기도 안 되고 입력도 안 되고 안에 다 못 고쳐요. 이제 절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가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저장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를 게시판에다 올릴 때, 블로그나 카페에다 올릴 때, 또 제 자료실에 올릴 때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올려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이걸 편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안에 가서 편집 모드로 가야죠. 아니면 해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비밀번호 아까 12345라고 썼잖아요. 그럼 이제 해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는 뭐가 된다? 예전 다 뜯어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제가 예전에 만든 자료 중에 그게 있나 모르겠네요. 사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없나 보다. 따로 교환을 따로 만들었구나. 예. 교재가 없는 거예요. 교재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교재가 중고책밖에 없어요. 새 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고책 매장에 다니면서 제가 전국에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중고책 매장을 두 권을 샀어요. 근데 이 책 말고 다른 책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책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은 절판이 됐어요. 출판사에도 없고 서점에도 네이버 어디에도 없어요. 온라인 서점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 이제 저자한테 건의가 아니라 이제 승낙을 받으려고 메일을 보냈어요. 여차에서 이 책으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이 절판이 되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데 제가 캡처를 해서 배포를 하고 싶다. 단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캡처된 내용을 복사도 안 되고 인쇄도 안 되게끔 막겠다. 대신에 보이기만 하겠다. 보이기만 해상도는 좀 낮춰서 보이도록만 하고자 하는데 허락하실 수 있으면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렇게 하세요 허락을 받았어요. 대신에 양이 많아지면 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출판사에다 건의해서 자기가 인쇄를 좀 요청을 할 테니까 그걸 원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해상도를 조정해 갖고 맞추는데 하나 스캔 뜨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7시간 스캔했어요. 7시간. 화질이 작으면 안 되잖아요. 크게 만들어서 저도 봐야 되고 보여드릴 때는 큰 화질로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받으시는 교환은 무료 배포 교환은 해상도를 낮춰놓고 작업한 거니까는 7시간 동안 밤새도록 교환을 스캔한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딘가에 있으면 좋을 텐데 없네요. 예. 여기에 있나 모르겠네요. 교재 자료실에 가시면은 이건 아니고 제가 올려놓은 자료가 어디 있을 거예요. 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저도 찾으니까 헷갈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상품 사진 촬영하는 책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잠깐만. 이건 아니고, 하여튼 이건 아닙니다. 이거 쉬운 책이고요. 좀 난이도가 있는 책이라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다음에 기회 되시면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만약에 찾아봐서 없으면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는요, 공부하시기는 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아리한글로 만든 문서를 이미지로 제작하는 방법, 이건 어떻게 했다고요? 인쇄 명령 걸어서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PDF 파일은 파일에 가서 저장할 때 PDF 파일로 저장하면 되고, 요거는 보안에 가서 배포용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거고요. 좀더 이제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죠. PDF 파일로만 보내도, 예. 이미지 제작하면 용량이 커지니까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PDF 파일로 봐야 이걸 스마트폰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으니까 하시면 되고, 다음 주 수업할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드셔서 개인별로 이제 발표를 좀 하실 건데,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이크 있으니까 마이크를 잡고 발표하는 연습도 한 번씩 해봐야 되는데, 뭐 1시간씩, 2시간씩 시간을 드리면 좋은데, 뭐 짤막하게 한 5분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거를 USB 메모리를 챙겨서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서 발표하면 우리가 또 질문도 좀 해보고, 그렇게 좀 해볼 거예요. 제가 요건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주에 하는 게 양이 좀 많고 어려워요. 책이 별도로 없어요. 우리는 책을 구매를 안 했고 저는 책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교환을 만들어서 좀 배포를 해드릴 테고, 오늘 가면 제가 교환 작업을 쭉 해가지고, 아까 파워포인트 교환을 만들다가 제가 중간에 멈췄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좀 완성을 해서, 이번 주에 완성을 해서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는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여기서 쭉 완성해서 작업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게 좋을지, 여긴 지금 낱개로 돼 있잖아요. 강의 교환이 하나씩 돼 있는데,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걸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할 건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양이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용량이 커져요. 용량이 커지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죠. 로딩되는 시간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순서대로 하고, 이 챕터별로 따로 묶어 놓겠죠. 근데 제가 요거를 고쳐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좀 고쳐가지고, 보시기 좀 좋게끔, 그리고 링크를 걸어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연결을 해서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 그거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한번 더 연습을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